단독실손보험 가입하는데 건강보험이랑 같이 가입하라고? 이놈아, 나 보험왕은 단독실손 자체적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굿모닝 보험왕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아침인데요. 월요일날 화요일날 이제 시간이 너무 금방 간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요일날 아침에 지금 회사에 열심히 아주 즐겁게 출근 중입니다. 일단은 요즘에 핫 이슈라고 하면 일단 실손보험이에요. 예전에 1세대, 2세대, 3세대 구실손보험이죠. 현재까지 이 실손보험이 보험료가 많이 인상이 되었고 앞으로도 뭐 9%에서 15%까지 인상이 될 거라고 지금 뭐 보험신문이나 대중매체에서 지금 매스컴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요. 아, 기존에도 20대, 30대, 40대 분들은 그렇게 인상폭이 높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가장 중립 나이대는 50대에서 60대거든요. 보험료가 예전에 100%짜리나 90%짜리나 10년도 나이대요. 그때 뭐 3만 3천 원 지금 보험 총액 때가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10만 원, 10만 원 많이 났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예전 같으면 제가 실손보험을 100%짜리 돌리지 않으니까 유지하시라고 퀄리티 올려내고 이렇게 설명 전에 요즘에는 그렇게 솔직히 설명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유지를 해야 나중에 무슨 일이 사고가 터지는 간에 보험 청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중간에 허덕이고 보험료 부담이 되시면 나중에 보험 청구를 못 한단 말이에요. 왜냐? 유지를 못 하니까. 근데 요즘에는 착한 실손보험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좀 착각을 해요. 착한 실손보험과 단독 실손보험, 현행 실손보험이 똑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착한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하면 되는데 그냥 해지하고 똑같이 가입한 거랑 똑같아요. 근데 같은 보험사끼리는 예전에 가입한 상품은 같은 보험사끼리는 병력이 있다 할지라도 척추 질환과 그리고 예 뭐 정신과질환이나 이제 웬만하면 다 중대 질병이나 입원 수술 보험 청구 많이 했다 할지라도 프리패스죠. 바로 착한 실손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해요. 근데 그걸 해지하고 다른 보험사에 이제 가입을 하잖아요. 가입이 안 돼요. 왜냐? 기존에 뭐 도수치료했다 아니면 뭐 보험 청구 자잘하겠다 그런 부분도 있으면 다 거절이에요. 왜냐면 실손보험은 손해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요. 일단은 실손보험이 그렇게 인상이 되고 많은 분들이 걱정이 하시는데 일단 또 6월달까지 7월달에 4세대 실손보험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6월달까지는 무조건 일단은 3세대 실손보험을 가입을 하시든 유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단독 실손보험 가입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전화 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통계치에 보면 거의 3천만 명 이상 거의 실손보험이 가입되었는데 아직도 가입이 안 된 사람 있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뭐 기존에 병력이 있어서 가입 못하신 분, 아니면 보험료가 부담이 돼서 해지하셨다가 지금 다시 생각하시는 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데 저한테 전화하고 이렇죠. 아, 보험왕님, 다른 대리점은 다른 보험사들은 단독 실손보험 가입이 안 된대요. 뭐 운전자 보험이든 건강 보험이든 안 보험이든 꼭 같이 가입을 해야 유도를 했는데 그게 맞나요? 하고 저한테 질문해 주는데요. 맞아요. No. 다른 보험사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몇 군데 S사나 H사 몇 군데에서는 단독 실손보험 자체적으로 가입을 해준다는 거죠. 손해율이 높다 할지라도 단독 실손보험 솔직히 뭐 가입하면 설계사분도 이거 싫죠. 돈이 안 돼요. 솔직히 막말로 말해서 우리 설계사끼리는 그런 얘기하죠. A4 용지값도 안 나온다고. 근데 솔직히 가입해도 나중에 보험 청구에서도 솔직히 설계사분들이 많이 이제 개입을 해야 되고 또 도움을 요청해야 되니까 뭐 보험설계사가 솔직히 영리를 목적으로 추구하지만 돈을 목적으로 따라가면 사람이 성공을 못하잖아요. 실손보험 하나 가입하고 나중에 관리 잘 되면 또 건강보험도 그렇고 뭐 연금보험도 그렇고 주변에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니까 아직까지 단독 실손보험 저는 가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고 단독 실손보험 아니면 착한 실손보험 가입을 원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물론 병력 있으신 분들은 일반 단독 실손보험이나 아니면은 뭐 유병자 보험이나 그거는 선택을 해서 그때그때마다 가입을 해야 되겠지만 저 보험왕 단독 실손보험 가입 가능하니까 딴 데서 뭐 지금 단독실손보험 인터넷 다이렉트로도 가입 안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터넷 다이렉트나 아니면 다른 설계사한테 상처를 받아가지고 저한테 연락 주시는데 제 영상을 보시면 단독실손보험 자체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니까 연락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단독실손보험 가입을 시켜드릴게요. 자, 오늘은 단독실손보험 저 보험왕은 취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잠깐 이게 썰을 풀어봤는데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항상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열심히 뛰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보험왕은 신나게 출근하고 있습니다. 전시 해장도 가고 향기로운 칵테일에 시계도 보고 한 잔의 시간을 아, 참, 예전에 이 노래를 들으면 참 옛날 그 많이 생각이 나네요. 예, 학창 시절에. 예. 제가 81년생이거든요. 예.
근데 제 나이 또래 분들은 뭐 제 노래 나이 또래 아니더라도 뭐 위아래 한 뭐 다섯 살 정도 차이 나신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느끼고 싶어. 저 노래 못합니다. 참고로 구독자 한 만 명 되면 제가 노래 불러볼까요? 아침 시작 정말 기분 좋게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